Harry Styles! 현지 시간 2월 6일 진행된 그래미 어워즈에서 팝스타 해리 스타일스가 무려 올해 앨범상을 수상하며 아티스트로서 기념비적인 순간을 맞이했는데요. 이 뜻깊은 순간 해리만큼이나 화제가 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수상 직전 직접 해리의 이름을 호명한 그의 광팬 레이나 할머니였습니다. 올해 78세의 이 할머니가 유명해진 건 작년 연말 손녀딸이 올린 한 틱톡 영상 때문이었어요. Being talented, about giving a great show, being good looking is everything. He's still humble. He's still a nice person. 손녀 르네는 새해를 앞두고 온 가족이 모인 날 할머니가 주구장창 해리이기만 하자 그 모습이 신기해 영상을 찍어 틱톡에 올리게 되죠. In my opinion, you know, he is a great entertainer. I've been to lots of concerts. When you see a star the way he is and he talks to his fans, goes and shakes the hand, he's just very, very talented. But he's his own person. But he's his own person. 자, 여기서 나오는 표현 own person. 이 표현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 당당하고 자기주관이 뚜렷한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레이나 할머니는 해리가 재능이 있고 잘생기고 스윗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색깔이나 가치관마저 뚜렷한 진정으로 멋진 아티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후 이 영상은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고 결국 할머니는 그래미 어워즈에 초대까지 받게 돼요. 그리고 시상식 당일 사회자 트레버 노아는 올해 앨범상 수상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짱팬들을 무대로 올리게 되는데요. 노아는 봉투를 열고는 곧이어 레이나 할머니에게 다가가죠. You can read it. Harry Styles! 호명 이후 무대로 올라가던 해리는 양팔을 활짝 벌린 채 달려가 할머니를 꽉 끌어안았어요. 상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너무나 크지만 누구보다 해리를 응원하고 좋아하던 팬이 그 순간을 함께 나눴기에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This is really, really kind. I'm so, so grateful. 해리는 수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너무나 감사하다는 소감을 남겼는데요. 원디렉션 시절부터 지금의 해리까지 사실 그가 가진 재능과 매력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빠이!